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탈이 바닷가로 나왔어요. 제가 나온 바닷가는 제주도에 있는 표선 해수욕장입니다. 아, 오늘 너무 날씨도 좋고 바람도 어느 정도 불고 정말 바닷가에서 와인 마시기 딱 좋은 날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와인은 저희 와방에서 와일모 시리즈 화이트편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스파클링 들어갈 건데, 자, 스파클링의 티저 정도로 제가 아주 이태리의 맛있는 스파클링을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피에몬테에서 온 와인이고요. 이름은 보르고 마르글리아노 프란체스코 갈리나 블랑드 블랑이에요. 빈티지는 2011 빈티지. 우리 스파클링에서 블랑드 블랑이라고 하면 화이트 품종으로만 만든 스파클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레드 품종으로 만든 스파클링은 뭐냐? 블랑드 누아라고 합니다. 아,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사실 근데 오늘 해수욕하기에는 조금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아까 올 때 보니까 비 엄청 많이 왔거든요. 아, 그래서 아, 해수욕장에 올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다행히도 비가 그쳤어요. 오! 제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얼음도 같이 갖고 왔거든요. 아, 근데 이 스파클링은 상반유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2차 발효를 병 안에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트와 함께 숙성된 맛이 되게 좋아요. 아, 진짜 그 구운 사과 향이나 되게 정말 조린 배 같은 향 되게 많이 나면서 맛있다. 아, 좋은데? 아니, 아이고, 무슨 맛 좋은 술을 영 시원한 날에 안장 혼자 먹었구나. 아이고, 할머니 한 잔 드실 거가? 예, 나도 호술 좀 없어게 먹어봐서 알 거 아닐까 맛을. 경치만 좋은 줄 알았더니 완 와인 꼬지 얻어먹으나 다시 오고픈 생각이 남수다. 막 맛 좋은 게 맛이. 막 맛이. 예. 자, 우리 그럼 자 건배. 짠. 아이고, 이거 둘이 먹당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기과. 아, 향도 좋다. 너무 향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네. 바다에서 먹으면 막 좋지 않을까? 막 좋습니다. 이건 바다당이 왕 먹어 삭은 게 맛이. 올여름 바다에서 와인 마시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건배하고 마칩시다. 짠. 잘 먹었어, 다이아. 아, 맞아. 가버렸냐?